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짝인데요. 바깥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수요일짝으로 원유 재고 발표를 만나보셨습니다. 일단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예상치보다 더욱더 크게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출렁거렸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좀 소폭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점검 도와드리면서 크레돌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한 전략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가 유로존 탈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제2의 브렉시트 쇼크가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이슈들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창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유튜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 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폐기, 불법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해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인데요. 목요일장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천둥이 세게 치고 있죠. 천둥이 세게 치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비입니다. 그래서 천둥은 세게 친다. 이 말 뜻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다. 네, 별거 아니라는 거죠. 비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 내리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 맞추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날린 거에 너무 부안해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역시나 또 시황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는데 뭐 이후에 저희가 종목들 설명 도와주실 때 더욱더 상세한 시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박나은 캐스터. 네, 5월의 장마같이 뭔가 나른해지면서도 눅눅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2시간 동안 이 꼼꼼한 다양한 전략들 챙기시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또 활기찬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북한이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또 역시나 예측 불허의 상황들을 또 연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외신들 전해드리면서 함께 2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나경 캐스터의 활약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어제짝에 있었던 이슈와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 일어난 뉴스들 조금 다양하고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해외 선물 시장 어떤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목요일 저녁에 찾아주는 마스터입니다. 해외 선물의 수익 머신 박노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장세가 좀 사실 그 각 종목군들 다 봤었을 때 좀 어려운 장세입니다. 좀 어려운 장세고, 그동안 방향성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그 다들 보합권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투자에 굉장히 또 어렵다, 아니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유튜브에 먼저 빨리 들어와 계시면 벌써 제가 유튜브에 남겨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방향성 먼저 일단 예측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남겨드렸고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여기 앉아서 또, 뭐,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아무리 좀 내가 지금 현재 좀 투자가 좀 안 되더라도 항상 뭐 또
다음에 계속 잘 될 거야. 다음번에 또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사실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새 멍청인가요? All is well. 예.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빠르게 뭐 하방을 좀 한 번 정도 내려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유는 뭐 다시 상방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골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유튜브에 있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골드 상방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방을 얘기했는데 좀 떨어지고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뭐 유튜브에 먼저 각 종목들의 방향성 먼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나스닥은 하방 쪽 그리고 골드와 오일 골드에 대한 상방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는 하방 쪽에 대한 흐름을 먼저 좀 짚어주신 만큼 현재 북을 시장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다시 한번 좀 점검까지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모습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본장에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지수 선물 쪽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뭐 초반부터 좀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2719.50 포인트로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서는 S&P 500보다는 조금 더 하락 쪽으로 간 모습이죠. 6908.25 포인트로 0.37%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앞서서 박노준 마스터님이 나스닥에 대해서는 하방 의견을 주신 만큼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도 일단은 좀 들어올린 모습이기도 한데 지금 어제장에 1.18 가격대와 1.17달러 선에서 좀 공방을 벌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과론 쪽을 좀 빠졌고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18330달러 선인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도치로 좀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일단 방향성이 아직은 좀 잡히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1290.3달러 선으로 소폭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앞서서 마스터님은 골드에 대해서 상방 의견 주신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어제 장에는 재고가 예상치보다 더욱더 줄어들면서 상방 쪽으로의 마감이 됐고요. 오늘장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71.9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서는 72달러를 돌파하면서 72.30달러까지 치솟았던 이후고요. 현재 부근에선 72달러가 좀 이탈이 됐지만 71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어제장에 93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여전히 93라인 지지가 되면서 93.29 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하방 쪽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로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방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1.18 초반대 가격대 그리고 크루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방 쪽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 필라델피아 연은의 지수가 발표치가 34.4로 네, 월가 예상치인 20.5를 예상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연준 지역의 이 지수는요, 약 250개의 제조업체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표인데요.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미달러화 가치와 그리고 전망이 긍정적이란 뜻이고 또 낮은 경우 부정적임을 의미를 한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2만 2천 명으로 네, 월가의 21만 5천 명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VIX 통계로 볼 때 새로운 변동성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올해 평균 17.12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16.68, 그리고 2016년에는 15.84, 그리고 2017년에는 11.10을 기록했습니다. 네, 95년 이후에 이 평균은 21인데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에 조용했던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변동성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협상 관련 소식과 또 글로벌
글로벌 달러 약세 여파로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 영국이 2021년 이후까지 관세 동맹에 잔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유럽연합에 알릴 예정이라는 텔레그래프 보도가 이후 환율이 상승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브렉시트 이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가 EU 관세 동맹을 떠나게 되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이 하드보도, 즉 전면 국경 통제가 이 문제로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네, 마켓워치는 영국이 하드보도 문제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한편 이날 아시아장에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파운드 강세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엔 환율이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한 여파로 한때 110엔을 위협받았지만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네, 이날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아시아 시장에서도 오전 한때 3.0733%까지 밀렸었는데요. 또 다시 또 3.10%를 터치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국채금리 하락에 달러엔도 110.08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뉴질랜드 달러 소식입니다. 네,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뉴질랜드 달러죠. 키위 달러는 뉴질랜드 정부가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서 힘입어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달러화가 소폭 하락한 것도 키위 달러화를 떠받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브렌트유가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불을 돌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유가 상승은 유럽의 주요 석유 기업이 이란 내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여파인데요. 프랑스 기업의 토탈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가 유예되지 않으면 올해 11월 이전에 1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석유 프로젝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 보험 컨설팅 회사인 영국 P&I 클럽은 회원들에게 이란 관련 거래에 나서기 전에 미국 재무부로부터 지침을 받으라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미국은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기업들에게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네, 원유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는 이미 빡빡해진 원유 시장 수급을 더욱 악화할 것으로 진단하면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한 전문가에 따르면 브렌트유가 추가로 상승할 위험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배럴당 72달러에서 85달러 정도가 새로운 거래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가 올해 90달러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유가의 급등이 수요를 다소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국제유가가 2개월 뒤에는 배럴당 8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CNBC 방송의 보도입니다. 네, 수요가 증가하는 7월 유가가 바로 엄청나게 뜰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베네수엘라 산유량 감소와 또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 제재, 그리고 예멘과 시리아 분쟁 등도 유가의 상승 압력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특히 우려된다면서 1년 전 하루 산유량이 250만 배럴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140만 배럴로 줄었고 또 내년에는 80만 배럴로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미국 셰일가스 업체의 또 생산을 촉진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요 증가에 맞춰서 생산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 셰일 업체가 생산을 늘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 사우디가 기꺼이 산유국의 감산 협정을 완화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 급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 보도에 따르면 브렌트유가 올해 여름 82.50달러 위로 치솟을 수 있다고 예견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내년에 100달러로 뛸 수 있다고 역시나 전망을 했습니다. 유가가 더 오를 경우에 휘발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인도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수입국의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7일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유가가 100달러의 예전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 고유가로 미국 경제는 침체됐던 기록이 있는데요. 이 고유가는 미국에서 중동 국가로 불을 재분배하는 세금으로 작용했지만 이제 미국은 셰일 개발로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유가 상승은 대다수 운전자들에게는 피해를 주겠지만 다양한 석유 관련 산업에 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무역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가 100달러에 이르면 2020년 미국 GDP가 0.4%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에 따르면 고유가가 미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이는 자본 지출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가 채권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미국 국채의 과잉 공급을 지목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를 상향 돌파했죠. 그러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리보다는 공급을 주시해야 한다는 게 주장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채권 시장에 엄청난 부담이라면서 2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발행 규모가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올해 총 발행량의 6,5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는 4,200억 달러였고요. 발행량이 50% 넘게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과연 누가 채권을 살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글로벌 오프닝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월가 예상치가 21만 5천 명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일단 나온 수치는 22만 2천 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다는 수치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근의 외신의 뉴스로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 다르게 될까? 오늘의 프레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프레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500입니다. 유월물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내성 강해진 증시, 일단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 같은 경우에 S&P500은 상승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현재 부근에서 소폭의 하락이지만 2720.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유월물이고요. 달러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는 1.18달러 선을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1.18달러 회복이 된 이후에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죠. 1.18270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어제장의 원유 재고 발표가 확인된 상황 속에서 브렌트유가 80달러를 돌파하면서 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일단 원유 자체 크루돌 자체로는 71.86달러 선에서 현재 부근 움직이고 있고 오늘장은 72달러를 터치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이슈로 점검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 유월물입니다. 지정학적 우려에도 하방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 1289달러와 1290달러 선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골드도 마지막 이슈로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틀 전에는 하락 쪽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어제장 상승으로 다시 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본장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 좀 방향 탐색을 하고 있는 지수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수 S&P500은 좀 소폭 밀리고 있고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S&P 비교해서 더욱더 하락폭이 깊어진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망에 대한 저희가 표지도 네. 추가가 됐습니다. 다양한 의견 활발하게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맞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업이고요. 일단 마스터님이 관망 들어오셨고 오늘 박남캐스터 자켓 색깔과 같은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해설리님이 다운에 대한 의견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수부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앞서서 나스닥에 대해서 하락표를 좀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어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맞네요. 이렇게. 네, 네. 관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양쪽 방향을 다 말하기 위해서 일단 들었던 건데 네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효과가 좋네요. 네, 네 그죠? 네. 왜냐하면 관망이고 예전에 없었던 이거니까 그죠? 그때는 가운데를 들었는데 네. 일단은 맞습니다. 맨 처음에 그 유튜브에서도 일단 하락 뷰를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건 지금 뭐 애초 맨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지수 선물이나 아니면 이제 골드나 오일이나 달러나 지금 좀 거의 박스권에 돌입을 좀 했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좀 약간 양방향성을 좀 보시는 게 투자에 더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을 일단 예를 들어보면 현재 지금 뭐 이슈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북미 뭐
북미 회담 뭐 잘 진행되다가 삐걱거리니까 또 사실상 뻗어나가지 못하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 근데 사실상 유가가 뭐 상승을 하니까 또 에너지 업종 뭐 또 주가 좋아지면서 뭐 또 받치고 있고. 근데 또 경제 지표도 또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옆으로 지금 기고 있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구간대 끌어올렸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 구간대에서 비비적거리다가 그대로 그냥 한번 내려가는 장세를 주고 나서 들어올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양방향성을 다 보고 있는데 일단 봤었을 때 지금 6,920선까지는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네. 들어올렸다가 그 이상을 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내려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오늘 저점을 일단 돌파를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6,898선인데요. 그래서 저점을 돌파해서 내려가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6,885선 정도 네, 그 정도까지 한번 내려와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오늘 좀 크게 한번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크게 내려간다면 어제 저점을 돌파를 해서 6,865선 정도, 6,865선까지도 쭉 한번 밀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패턴을 봤었을 때 이제 현재 우리가 이 구간대를 이제 그 박스장이라고 본다면 지수에한테는 조정 구간이죠. 조정 구간이라고 본다면 보통은 이제 쌍바닥을 한번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지수 패턴 같은 경우는 그 5월 15일 날 저점을 찍어주고 그 뒤로는 저점이 계속 올라간 상황인데 들어올린 다음에 이제 오늘봉이나 아니면 뭐 내일봉 정도가 쭉 내려가면서 이 그 5월 15일에 저점 부근까지를 테스트를 해주고 거기서 지지하고 한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조정 구간이 굉장히 좀 이쁘다고 해야 되나요? 패턴이 좀 이쁘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방 목표 가격들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찍은 다음에 들어올리는 거는 그때부터는 좀 매도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선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차후로도 이 박스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들어올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를 잡으면 안 돼요. 예. 지금 지지하고 올라가는 패턴이고 지금 이 조정군에서 올라가는 패턴이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올라가는 방향, 지금 현재 시점부터 올라갔었을 때는 분할 매도를 좀 잡기가 쉬울 거고 손절 그러면 걸기도 좀 쉽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S&P 같은 경우도 지금 봤었을 때, 구간을 살펴보면, S&P도 지금 지지는 해주고 있어요. 네네. 지지는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그, 장 시작이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들었다 내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S&P도 지금 주봉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주봉에서 지금 이평선이 지금 20주 이평선이죠. 이미 많이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요게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부터 한 번 정도 내렸다가 올리는 이런 장세가 연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리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20주 이평선 부근대 살짝 깨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S&P는 폭이 뭐 나스닥에 비해서 작지만 해서 2,714 정도, 13 그 정도까지는 한번 내렸다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지는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큰 하방이 아닙니다. 만약에 뭐 이런 짧은 하방을 노리지 않고 네. 만약에 좀 그냥 그대로 좀 큰 추세를 좀 잡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S&P를 좀 매매하기를 원하시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렸다가 한 2,712선 정도 이하부터 그때부터 매수를 잡는 게 도리어 또 안정적으로 왜냐하면 나스닥이랑 좀 S&P랑 좀 이런 박스 구간에서의 폭은 좀 틀리게 네. 보셔야 돼요. S&P 폭이 별로 안 나오니까 네네. 차라리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그 S&P는 좀 그렇게 보시고요. 이후에 지금 좀 중기적인 추세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권으로 가다가 지수 선물이 그대로 박스권 하단을 깨고 크게 하루에 그 꺾여서 박스권 하단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패턴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조정 구간 보여주다가 들어올릴 것처럼 하지만 한 번 정도 세게 밑으로 내려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를 지금 제대로 보여줬다고 해서
중기적으로 크게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거라 이렇게는 좀 보지 마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수에 대해서 꼼꼼하게 도와주셨고요.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는 좀 중기적으로는 좀 지켜보자라는 공통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920포인트까지 좀 반등한 이후에 밀릴 가능성을 좀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6,920선에서 다시 좀 밀렸을 때는 오늘의 저점 돌파를 이탈될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1차적으로 하락했을 때 6,885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은 6,865에 대한 부분이고요. S&P 500에 대해서는 좀 기다렸다가 좀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해설위원님은 다운이세요.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좀 길게 드릴 건데, 하단에 보시면 제가 올라와야 된다는 라인까지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밀리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빠르게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돌파할 수도 있었는데 돌파 못한 이유는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돌파 못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다 판을 망쳐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판을 망쳐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아마 탄핵 가능성, 중간선거 패배하고 탄핵 가능성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게임이었거든요. 북한과의 미국과 정상회담 유리한 게임이었는데, 사실 어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한 발 빼면서 그것 때문에 증시가 좀 올랐다고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왔고, 소매 그룹들이 실적이 잘 나온 거 제외하면은 사실 큰 호재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지금 또 성명 발표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잘하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번 주 일주일이 가장 최악의 일주일입니다. 가장 최악의 일주일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초에 이미 미국이, 중국의 그 GTE를 그 제재에서 풀어줬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GTE가 왜 제재를 받았냐면, 북한에 대북 지원하다가 제재받았거든요? 북한 핵 개발할 때 지원하다가 제재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GT가 또 거짓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미 상무부가 화나가지고 제재한 건데, 이거 제재한 걸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트윗 한마디로 이걸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 상무부 거의 패닉이었습니다. 미 상무부 내부 게시판에는요, 거의 이게 과연 대통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다고 해요. 그런 얘기까지 돌아왔는 상황이었는데,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이란 핵 협정 탈퇴했잖아요. 이걸 누가 지키냐는 거죠, 이거를. 어차피 그러니까 유럽 보고 EU 보고 지금 존 볼튼은 더 코미디는 존 볼튼은 몇 시간 전에 EU와 이란과 거래하는 데는 무조건 우리 제재하겠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GTE 제재를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EU가 그 얘기 듣고 과연 이거를 용납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GTE는 풀어주고 그럼 우리만 제재?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을 점점 깨고 있어요. 이걸 본 북한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렇게 트럼프가 마음대로 하니까 한참도 못 내다보고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정책 뒤집고 정말 순식간에 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중국만 잡고 있으면 계속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이 거의 최악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상황 자체 보면은 자꾸 북한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상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북한을 처음에 대량 살상무기까지 언급해가면서 처음에 옥죄였다가 북한이 중국 빼고 남한, 한국, 남한, 북한, 그 다음에 미국 이 삼자끼리 해결하려고 했다가 미국이 자꾸 대량 살상무기까지 언급해가니까, 대량 살상무기가 어디서 언급했습니까? 존 볼튼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이라크,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 대량 살상무기 언급해가지고 이라크 후세인 정권 축출해가지고 후세인 사용시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겨냥해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얘기를 들으니. 자기 김정은 같은 경우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중국 다렌까지 갔는데, 중국 다렌에 마침 그때가 중국 항공만 출정식이었어요. 출정식에 북한 오니까 어이구 고마워 해가지고 너네 해군력 우리가 증강해 줄게 판 깨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그러면서 이 다음 판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어제 존 볼튼, 이틀 전에 존 볼튼이 거의 최악의 한술을 뒀어요. 그러니까 리비아식 핵
그걸 핵 폐기를 하겠다. 리비아 카다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핵 포기하고 나서 리비아 카다피는 총살당했어요. 그 김정은 죽이겠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김정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일주일 동안 행보는 거의 판을 다 말아먹고 있는 이미 노벨 평화상 물건너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에 이제 노이즈로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 언론에서는 외신에서는요 지금 이번 남북 협상이랑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은 북한의 모든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대한민국에 그걸 넘겨줘서 안 된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모두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의 일부 인사들하고 도대체 미국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참 이게 협상을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잘, 사실 미국이 정말 유리하게 잘 풀 수 있었거든요.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유리하게 잘 풀 수 있었던 거를 정말 순식간에 불리하게 만드는 참 대단한 사태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지금 맥스턴더 훈련 때문에 뭐라 하는데 맥스턴더 훈련이 사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10분의 1도 안 되는 훈련인데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할 때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때. 근데 그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훈련 가지고 지금 티저워서 하는 건 뭐겠습니까? 미국 때문에 짜증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좀 조정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라인 딱 걸쳐서 조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지수를 잘 밀어주지 못하는 흐름 속에서 조정은 받는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관망 함께 들어주셨는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제가 오프닝 이슈 때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북한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다고 발언을 했죠. 사실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회담도 취소할 수 있다, 재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이제 쏟아낸 가운데 계속해서 지정학적 위험을 조금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외신 쪽 보도가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먼저 좀 증시에 관한 얘기 좀 먼저 브리핑 해드리고 그 부분 좀 더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 개장전 상황 보면은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 국채금리 인상과 또 새로운 기업 실적을 모니터하는 상황 속에서 약간은 하방 압력을 받는 중이다라는 소식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관망이지만 약간은 하락의 느낌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어제 그지만 마감 때는 이 소매 지수의 강세로 좀 마감을 했고 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이시스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10.8% 상승한 그 호조세 실적으로 이 강세조에 좀 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마트가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매테리얼스랑 놀드스톰도 개장 이후에 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또 경제 지표들이 조금 나올 예정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이슈는 북한에 관련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한미 그 연합 훈련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훈련은 뭐 그전까지 그동안 쭉 해오던 것이었고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조금 악감정의 이유로 핑계를 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역시나 외신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증시에 조금 예상치는 했지만 왜냐하면 북한 역시 조금 이제 변덕이 심한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여전히 좀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키면서 증시도 출렁이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한 달 정도도 이제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계속 말 바꾸기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좀 전망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에 관한 이야기도 좀 이제 전달이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저희 방송 어저께 끝나기 좀 직전에 이제 GT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 전까지는 사업이 계속 더 잘 되도록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동안에 중국에게 주기만 했고 뭐 받은 것이 없고 그동안에 중국에게 너무 유리한 쪽으로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시사하면서 트위터를 올린 어저께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분석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러한 트럼프의 스타일이 이제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하다. 처음에 예스라고 말하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조금 지나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이 패턴을 모든 정치 상황과 경제적인 결정에 있어서 트럼프는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 패턴 분석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미중 무역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 패턴을 계속 따라서 예스
강하게 나갔다가 하지만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를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역시 아직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방의 압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채 때문에요. 국채 금리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좀 관망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방향이라서 저 역시 관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소매 판매 뭐 메이시스 같은 그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도 있지만 국채 금리와 이런 기업 실적과 다양한 시황이 맞물려서 하방에 대한 압력도 좀 받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의견 외신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그리고 지수 관련돼서 함께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자, 지금 시각 10시 33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개장과 함께 시세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 먼저 상황 볼까요?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S&P 500 지수 일단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2720포인트, 25포인트까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0.06%의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빠졌던 가격대보다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앞서서 마스터님이 692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지금 거의 몇 틱 남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6,919.25포인트 선 0.23%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8 가격대 회복된 이후에 초반대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입니다. 0.14% 하락세고요. 1.18180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일단 1,290달러 이탈된 이후에 1,288.7달러 선으로 조금씩 눌립니다. 0.1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2달러 이탈된 이후에 빠르게 좀 회복하지 못하고 71.80달러 선으로 0.35%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대보다 가격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또 앞서서 마스터님의 크루드오일에 대한 매도뷰 함께 좀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93.405선까지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 부분에서는 상승세는 0.1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본장에선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와 함께 초반에 기록했던 하락폭에서 지수물 쪽에서는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에 대해서는 6,920선까지 반등 이후 다시 한번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뷰 참고하셨다면 지금 상황 좀 잘 보실 것 같은데 자, 지금 개장과 함께 외신 쪽에서는 개장 뉴스 어떤 소식들이 나올까요? 네, 지금 개장 지수 먼저 짚어드렸고요. 지금 이제 외신 쪽의 소식들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많이 좀 비슷합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가 3% 이상을 상회한다는 거는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국채 금리가 아주 민감하게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지금 이 기간 동안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9월 달 이후에 이렇게 단기 기간 동안의 국채 금리 상승과 또 이런 지수에 대한 영향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기대치도 역시나 국채 금리와 함께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2차 회담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고 더욱더 이제 미국 역시 그리고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으로 보이면서 막상 그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가 아무래도 조금 다양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중국은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할 것이고 우호적인 방법을 원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조금 강경하게 발언을 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대해서 그래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세한 소식들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채금리 상승 부담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일단 본장에선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지금 선물 쪽에서는 뭐 여전히 하락에 대해서 초반부터 이어져 왔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는 6,920포인트 이제 거의 한두 팅 남은 것 같은데, 마스터님 계속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전략 적용해도 네.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올라왔습니다. 네. 또 뭐 지금 보니까 뭐 5분봉을 봤는데 지금 예. 6,920선 터치했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터치를 하면 1분봉으로 볼까요? 그러면 네. 그 전에 예, 지금 6,919.75 예, 계속 거기를 터치했다가 또 내려가줬다가 뭐 한 6,916선, 15선 좀 내려가줬다가 다시 한번 또 뚫고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근대가 일단은 좀 저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근대에서 잡으면 뭐 밀리는데 전부 다 청산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제 뭐 두 개야 이상이 있다면 한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해놓고 나머지는 일단은 좀 들고 가는 전략. 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본전 정도를 걸어놓고 만약 본전 걸리면 또 기다렸다 그 이상 또 올라가면 20선을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럼 그 위에서 또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은. 나스닥이 지금 밀려도 그래도 한 5포인트는 밀려요. 5포인트는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예. 그럼요. 왜냐하면 나스닥을 여러분들 거래하다 보니까 폭을 굉장히 많이 잡지만 그래도 5포인트는 굉장히 커요. 틱스로는 거의 지금 한 20틱 정도 되는 구간이니까 지금 크게 떨어지죠. 예.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청산을 이제 또 하셔야죠. 톡 떨어졌어요. 예, 예. 톡 떨어지죠 지금. 예. 하니까 여기서 수익 가져가면서 가야죠. 뭐 무조건적인 정말 밑에 봐서 내가 정말 많이 수익 내겠다. 이거는 뭐 좀 욕심이죠. 예. 그래서 지금 구간도 지금 아까 20선 계속 그 유튜브에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이 구간대에서 아마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내려왔었을 때 수익을 항상 타이밍이 왔었을 때 수익을 얻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좀 더 홀딩하겠다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이 구간대 한 6,910선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니까요. 좀 더 나머지 물량을 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청산을 먼저 했다면, 나머지 물량은 본인 진입가에서 본전을 걸면 좀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길게 네. 좀 뺐었던 상황 속에서 네. 막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어요. 네. 네. 이번에 또 지지하고 또 올라오네요. 그러면 네. 기다렸다가 또 좀 더 올라왔을 때 또 매도 진입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략들을 좀 길게 추세로 갈고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좀 짧게 끊어 가야 되는지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구근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좀 짧게 바로 수익을 가져가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매매를 좀 집중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활발한 거래량이 활발한 이 시간대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이 이렇게 바로 짚어드리는 이런 실시간 전략을 참고를 하시면 수익 잘 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또 떨어지면서 6,913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해설위원님이 지금 다운의 의견을 주셨잖아요. 하방 쪽으로는 어느 가격대까지 좀 보실까요? 하방적으로는 이제 밑에 이제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S&P 500 2,661.36이네요. 36 정도까지는 안 내려와도 네. 제가 봤을 때는 2,680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파도를 좀 타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국채금리 3%이기도 하고요. 뭐 물론 국채금리 오른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국채금리 올라야지 지수도 오릅니다. 그 급격한 상승이 문제인 거지 금리 오르는 건 좋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얘기 좀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제 서로 다들 언급을 안 하길래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방금 중국이 한미일 합작으로 도시바 인수했는데 그거 중국이 반독점 해서 그거 승인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보따리 들고 갔어요. 류어 총리가 이제 선물 보따리를 하나 들고 갔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도시바가 있는데 그 도시바라는 회사가 반도체 부분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한미일 콘소시엄 짜가지고 매각했거든요. SK하이닉스하고 일본 정부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까지 해가지고 미국의 펀드까지 해가지고 이 세 군데가 도시바를 인수했는데 이게 인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게 승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반독점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승인 안 했는데 중국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안 해주고. 왜냐면 미국하고 싸우고 있었으니까 미국 기분 나빠서. 네, 싸우고 버티고 있었다가 이번에 승인해줬습니다. 지난번에 퀄컴 역시도 승인해줬고요. 네, 승인, GT 풀어주니까 승인해준 거예요. 이게 승인해줬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트윗에 뭐 어떤 쌩 난리를 쳐도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딱 선물 주고 왔는데 뭔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협상할 때. 왜냐? 지금 미국이 지금 똥붙하게 생겼습니다. 왜냐? 북한하고 뭔가 회담에서 멋있게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북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면 중국한테 얘기해야 돼요. 중국아, 이제 북한 손 좀 잡고 잠깐 나와주지 않으련?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를 중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게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참,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참 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들 스타일이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우린 크게,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이런 노이즈가 어떻게 풀릴지가 좀 저는 의문인데, 잘 풀려면은 뭐, 어느 정도, 서로 냉각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부부싸움하면 좀 가방 좀 쓰고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네. 약간 네? 그런 냉각기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한동안의 네. 냉각기를 좀 가진 다음에 다시 얘기를 꺼낼 때 그때 좀 제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좀 차리고 얘기 좀 스트레스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좌진들은 좀 이렇게 휴대폰 좀 뺏었으면 좋겠어요. 정신 안 좋을 때는 좀 제발. 예, 트럼프 좀 휴대폰 뺏었다가 정신 맑아질 때 그때만 좀 휴대폰을 주는 그런 보좌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해설위원님 또 말씀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동안에 나스닥이 6,910 정도까지 빠졌죠? 네. 마소님. 네. 6,960까지 쭉 빠지길래 아, 네네. 제가 따다다다다 또 쳤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 그 뭐 나스닥이 지금 여기 그 유튜브에다가 지금 쳤거든요. 그죠? 네. 네, 보이실 거고. 그 중요한 게 지금 그 청산 내역이죠. 네, 보시면은 그 오프닝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드가 상승을 했어요. 그 뒤에 뒤에 상승을 해서 매수했었죠. 매수하고 매도를 해서 청산 포인트를 잡았고 그다음 5일은 더 떨어졌죠. 네. 네, 더 떨어졌고 저는 조금 일찍 청산을 했고 수익을 얻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아까 6910에서 20선 그 사이를 좀 봐라. 물량이 만약에 적은 분들은 좀 위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찌감치 좀 분할로 매도를 진입을 해놨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뭐 22선, 뭐 13선 이렇게 나스닥을 매도를 진입해놓은 거를 이제 아까 이제 뚝 떨어지면서 그 타이밍이 왔었을 때 이제 10선 밑으로 가면서 저도 따다다다 청산을 또 한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계약은 이제 마이너스도 있지만 그 다른 계약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주면서 지금 총합이 이제 1200불이 넘어서 원래는 나스닥을 하기 전에는 600불 네. 정도의 수익이 나왔었는데 네네. 나스닥을 이제 분할로 잡아서 이제 매도 지금 같이 이제 매도를 지금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됐으니까 예, 이렇게 매도 그 청산 타이밍이 항상 중요하다 예,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네. 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모이더라도 내야지 2부 때가 편합니다. 그럼요. 일단 총알을 좀 장전하고 네, 이렇게 매매를 좀 풀어봤는데.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나스닥을 좀 공략을 하셨어요. 6,920포인트에서 매도 계셨는데 자, 지금 6,912포인트까지 또 떨어지고 또 이런 반복을 함과 동시에 그 부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또 비법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까지 좀 현재 부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뭐 시청자분께서 보내신 질문 네,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엔화는 오늘장 어떻게 되나요? 라고 유튜브에 올려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엔화 꼭 꾸준하게 통화 쪽에서는 뭐 유로도 그렇지만 엔화 쪽으로는 거의 좀 자주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재패니지 엔 흐름 확인합니다. 연일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오늘까지 하락한 다음에 4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0.33% 빠지면서 9,046.5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긴 추세적으로 봐도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밀리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시청자분께서는 이 구간에서 딱 보시면은 매도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추세에 타야 되냐 뭐 네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뭐 엔 그러니까 달러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달러가 네. 달러 인덱스도 지금 네. 오늘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쉰 다음에 그때도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부분인 것 같아요. 조정 구간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냥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이번 주에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저는 또 지금 달러는 또 지금 현재
그, 뭐, 어저께 고점, 달러 인덱스가 고점 부근 또 가고 있지만, 뭐, 돌파를 약간 해서 내려올지, 뭐, 이 부근대에서 내려올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 파동을 봤었을 때는, 이제 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이제, 주봉 단위로 좀 그 중기적인 조정은 좀 약간 시간이 걸리면서 좀 박스권을 만들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대 보면은 지금 뭐 92.5에서 93.5 이 부근대에서 또 조정 구간을 큰 조정 구간을 만들고 나서 저는 한번 더 다시 한번 또 크게 또 달러가 또 상승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맞춰서 봤을 때 엔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차트 패턴을 봐도 굉장히 지금 하락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구간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하게 간다면은 뭐 엔화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매수는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점 매수는 지금 현재 더 떨어질 구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매수는 이르고요. 엔화는 도리어 지금 반등의 매도 진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좀 더 추가적으로 떨어진 9,000선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래도 진입을 한다면 좀 매도를 좀 짧게 봐야 되겠죠. 네네네. 지금 현재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매수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엔화에 대해서는 이후에 매수적인 의견으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신세계 일부 S&P500과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유로FX와 크루돌 골드까지 함께 박노준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